전태일 열사의 52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오빠의 생각은 노동 운동이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다만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또 그것도 1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먼지가 또 소복이 쌓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이런 여성 노동자들을 보면서 오빠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지만 여기에 있는 수많은 2만 6천 명이라는 여성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쓴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오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전태일의 꿈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1967년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노동자였던 전태일. 기사님, 지금 이 공간 되게 협소하세요.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지금 PD님께서 앉으시니까 머리가 달랑말랑 하잖아요. 그 당시에 10대 소녀들이 12살, 13살 먹은 소녀들이 이 공간에서 서서 허리를 굽히고 일을 했던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에서 하루에 16시간 일했죠.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 마지막 버스가 끝나기 전에 얼른 튀어나가고.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의 상징이었던 다락. 이곳에서 전태일이 가장 안타까워한 건 어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명 시다라 불리던 15세 미만의 견습공들은 하루 16시간씩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일당은 50원.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두운 다락에 갇혀 혹사당하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어린 견습공들의 현실을 전태일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사장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그 방송국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 노동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고 노동청이었지요 그때. 거기도 찾아가고 자기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편지도 근로감독관에게 편지도 쓰고 또 대통령 앞으로도 편지를 쓰고. 당시 전태일은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건강 실태와 견습공들의 야간 노동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건강검진, 어린이들의 야간 근로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평화시장의 노동 실태를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저는 청계 피부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께 건의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실태를 다 적어왔으니까 보시고 선처를 좀 해주세요. 김양, 근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막 아무나 들어오는데요? 업주들의 착취와 불법 행위를 정부는 묵인했습니다. 증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에러를 과감하게 파헤해 나가고 1971년도에 가서는 10억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반드시 올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되던 시기였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시작됐고 민주적 노조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만들었던 설문지를 저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당시에 여공들이 쓴 답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 근무를 했는데 저는 8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 휴일 역시도 당시에는 한 달에 두 번이었는데 저는 8번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으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52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노동 환경은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충북의 노동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시작됐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동 환경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두 자릿수대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시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참담하죠. 충북이 2001년도 산재 사망 사고가 34명입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재 사고율이 다른 17개 광역시도보다도 높습니다. 올해도 충북에서만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로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산재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고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안에 이들은 저임금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적용받지 않는 예외규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예외규정을 없애야 됩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된 상황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아니면은 이제 공사는 50억 미만 공사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법적 예외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북에서의 산재 사고도 면밀히 살펴보면은 3분의 2가 그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북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 현황들을 살펴봐도 전체 기업의 3분의 2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장치, 안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었습니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는 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9건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중소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충북 지역 실태는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우리 지청 관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7.7%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좀 다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그거를 통해서 경영자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들을 아낌없이 투자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 있는 재해방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그가 꿈꾼 일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69년 전태일은 직접 회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3년에 걸쳐 독학으로 근로기준법을 익힌 후였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태일피복, 봉제업체입니다.
그가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업체를 만들어 법을 지키면서도 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재단사로서 이렇게 제품이 하루에 몇 장이 만들어 나가서 가게에서 몇 장이 팔리면 이윤이 얼마가 난다는 거를 저희 오빠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테일 피복이라는 공장을 만들면 하루 8시간 일하고 그리고 월급도 어떻게 하면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런 공장을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간 노동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모범업체. 노동자들의 월급도 평균보다 5천 원 이상 많았습니다.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위생비도 책정했습니다. 그의 꿈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말 함께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내는 수익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참여한다는 거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일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가 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여가 제대로 된다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전태일의 꿈은 헛된 소망이었을까요? 노동자들이 주인이 돼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발, 우진교통입니다. 새벽 4시, 첫차 운행을 위해 승무원들이 출근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갓 차려진 따뜻한 한 끼 식사. 우진교통은 노동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단순 승무원이 아닙니다. 올해로 버스 운전 경력 16년 차인 안광민 씨. 우진교통은 사주가 없는 노동자들이 주인인 회사입니다. 경영은 노동자들이 뽑은 자조관리위원이 합니다. 안광민 씨도 선거에 출마해 자조관리위원이 됐습니다. 자조관리위원이 이제 일반 회사에서는 어떤 위치인 거예요? 이사 정도 위치가 되겠죠. 바로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운행하시고 이사도 하시고 경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이 뭐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들이 같은 공동출자를 통해서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이제 주인인 거잖아요, 저희들의 회사에. 우리에겐 조금 낯선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이 경영하는 이러한 기업을 노동자 자조관리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경영에 참여도 사실은 저희들 권리고 의무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만 해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냥 와서 또 환경기 가지고 일만 하면 되겠죠, 수익금이나 벌어주고.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라는 기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경영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새벽 5시 10분, 첫차 출발 직전 승무원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들 수익금 봉인함인데 이게 이제 돈통. 지금부터는 우진교통의 노동자로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고객 안전을 우선으로 저희들은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저희들이 안전이 최고라 하루가 그 무사고가 되면 365일이 안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탑승을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승무원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승객을 대할 때도 같은 마음입니다.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 우진교통,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이곳은
노동자 자주관리위원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이라는 아. 공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 회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네. 회사의 정관 내용을 부착하고 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자주관리위원들이 다른 회사로 이야기하면 이사회인데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예, 이 대표님. 운영의 전반은 자주관리위원회가 하지만 자산, 임금 등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모두가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 관계는 없습니다. 인사 책임자인 제가 그러니까요. 노동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노 관계라고 쓰고요. 보통 회사의 실장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노조 사무실 막 뭐 잘 안 들어가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 조합원이라 저희 주인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사무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요쪽에 와 보시면 우리 전태일 열사님 사진. 노조 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는 전태일 열사의 사진. 노동자들의 연대와 행동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전태일의 꿈을 지금 청주에서 우진교통의 노동자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의 조합원들인데요. 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의 주체, 주인은 노동자들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인이고요. 회사의 임금이라든지 회사의 각종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중고용제 시행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구성원 총회를 통해서 구성원들께 보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 한 명이 한 표를 행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보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앞세울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누구보다도 회사를 위한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청주에 들어온 이후로다가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금이 거의 57%인가가 마이너스가 났던 그런 경험. 절반 이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께 임금 삭감을 요청을 드렸고 구성원분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힘을 비축하였고 이제 경영팀과 회사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20년도 코로나 상황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건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던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항의 파업에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됐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로부터의 그 좋지 못한 그 시선들, 감히 뭐 그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해 얼마나 운영할 거야 뭐 이런 그 상황들. 제가 그때요 청주에 있는 뭐 이렇게 경영자 대표들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우진에다 좀 이렇게 좀 그 대표자를 좀 파괴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당신들이 뭐를 해 그냥 돌려줘 이러면서 이제 그 3개월도 못 가서 부도가 날 회사가 회사인데 거기 누가 가겠어 돌려줘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정말 뭐 그때는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서러움을 느꼈죠.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회사 주식의 50%를 넘겨받은 노동자들은 5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진교통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청주 6개 버스 회사 중 노선 점유율 1위, 고객 만족도 역시 1위입니다. 물론 노동자들 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단하게 볼까요? 사회주의. 이렇게 대답을. 민주주의는 정치 개념이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단단히 독재 또는 군주제, 백성,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인인 세상. 노동자들끼리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자 갈등은 자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구성원들끼리 노동조합 조합원들끼리 커다란 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자주관리 기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또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자주관리 기업이 갖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회사의 운영을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주관리 교실을 통해서 훈련받고 경험하는 거죠.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됐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청주 노동자들의 도전과 성공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싶다고 했던 전태일. 52년 전, 전태일 열사가 만들고 꿈꿨던 모습 아닐까요? 저희 우진교통을 전태일 열사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 조금 뭐 저희가 워낙 부족해서 그래도 이렇게 굳이 본다면 전태일 정신 하면 사실 나눔과 연대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저는 우진교통이 적어도 그러한 정신, 공동체 정신, 그 문화, 공부하는 거, 그리고 자치를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성과가 복지로 모아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구현하고자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52주기를 앞둔 지금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판에 깔리고 기계에 끼이고 죽음의 유형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염려했던 전태일 열사 지금의 우리도 이 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오빠가 그 일기장에서 남긴 것 중에서 나를 아는 모든 나요, 나를 모르는 모든 나요. 그거는 모두를 나로 생각했고 나를 모두의 저기 그 사람으로 함께 그냥 같이 생각했다라는 거. 그게 저는 참 그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그 함께 사는 공동체고 우리의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 이런 인간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수는 약 2,100만 명.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들입니다. 52주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저희 오빠가요? 전태일 열사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여전히?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자들을 일깨웠습니다. 노동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기업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를 하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허울뿐인 근로기준법을 비판하며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선언했던 전태일 열사의 52년 전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람의 영혼 난 멈추지 않는 바람의 영혼
버티는